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리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인가요? 6월 18일이고, 어제도 이제 제가 원래 LED 전원판을 이제 실내에다가 놨었는데, 이제 고압 세척기 컨트롤 판넬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LED도 같이 밖으로 뺐습니다. 뺐고, 이제 한 조명도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었고, 어제는 하루를 이제 싱크대로 시작해서 어제 그러니까 하수구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어제 싱크대, 변기, 고압세척, 어제 뭐 세트를 다 했어요. 어제 종류별로 다 했습니다. 어제는 풀로 누수도 하고 간단한 또 누수도 해결하고, 오늘 스타트를 또 누수로 갑니다. 누수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가가지고 누수 현장에서 또 하루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씨. 아,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집순이 다행입니까? 예.
고객님 혹시 이거 상어수전 왼쪽으로 돌리는 뜨거운 물 아니에요? 맞죠? 예. 맞죠? 예. 여기 봐. 아, 이쪽으로 터졌나? 어? 그런 거는? 그거는? 소리 있어야 되는데 이쪽 이 터진다. 옆구리가 터졌나 보다. 일단 샤워 수전을 뜯어봐야 돼. 배관인지 연결부인지. 예. 여기 바닥은 아니고요?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가스가 지금 가스를 넣었거든요. 사용부에서 예. 가스가 나오거든요. 예. 소리도 여기서 들리고. 오냐. 오냐. 네. 네. 이제 샤워 수전을 틀렸다가 나는 막은 다음에 해야 돼. 너 떠들면 너 안 되는 거. 앉아. 기다려. 테프론이 거의 없어. 아니, 테프론이 거의 없어요. 관계자님 테프론이. 사모님! 아, 사모님! 아니, 말씀드리려고요. 원래 누수 탐지는 성공보수예요. 찾으면 비용 받는 건데, 지금 원인이 나왔어요. 뭐냐면, 여기 아까 가스도 나왔잖아요. 소리도 여기서 들렸거든요.
보시다시피 집은 이제 다 풀러가지고 했는데 원인이 뭐냐면 얘를 갖다가 테플론을 거의 안 감아놨어요. 예. 한 10바퀴는 이상 감아놔야 될 상황에 안 감아놨고 그리고 그동안 물이 흐른 흔적이 다 남아있네. 예, 문제는 얘예요. 얘 때문에 밑에다 그렇게 네, 여기 벽을 타고 들어가요. 지금 그 원인을 제가 설명드리면 그럼 그게 건물이 여러 가지 나와요? 예, 여러 가지. 예, 방수층 하고 지금 타일 붙여놓은 벽을 친 거잖아요. 네. 누수가 요 안에서 됐으면 요 있죠? 네. 요 안쪽에서 됐으면은 네. 이 방수층 안쪽이라서 일로 안 올라오고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바깥에 센 거예요. 여기 연결 부위. 여기 지금 연결 부위. 네. 요거 연결한데. 네. 그러면 여기 이게 벽하고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떠발이라고 해서 시멘트가 요렇게는 붙어있어요. 예. 두 개씩만. 예. 그러면 요 사이로 이렇게 흘러요. 예. 흘러가지고 밑에는 어떻게 되냐. 방수층이 돼 있어요. 층이. 층. 예. 그러면 물이 고여요. 단수가 돼. 그럼 그게 저게 쭉 타. 그리고 여기가 왜? 예. 문턱이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왜요? 문턱이 방수는 안 돼 있어요. 유일하게. 예, 문턱만 방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육가 있죠. 방수층에 육가를 안 쳐놨잖아요. 요 사이로 물이 차니까 다 흘러가 그동안 떨어졌던 거예요. 예.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히려 빨리 찾아도 더 좋으신 거예요. 대신 제가 이거는 비용을 많이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양식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아니라면 제가 또 와서 또 찾아드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100% 확실하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건물 강풍 된다는 거네? 강풍 된다는 거네? 네. 예. 원래는 여기서 누수가 많이 돼요. 사실은. 예. 많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안 감을 줄 몰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한두 바퀴밖에 안 감았나요? 이쪽도 다 확인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풀어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 아니, 뭐, 수건마다 다 쓸어놨으면 예. 한번 풀어봐야 되나요, 저걸? 아니, 세면 되겠냐. 혹시 요거는. 예. 예, 전혀 안 빠져요. 아, 그대로요. 전혀 안 빠져요. 그대로요. 아니, 제 말은 안 빠져도 이 정도 이렇게 해놨으면. 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확인 안 해봐도 되려나? 예. 막는다, 씨. 요거는 저희가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거 저쪽 거도 한번 풀러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죄송한데, 안방도 한번 풀어서 다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네, 봐야 될게요. 아우, 세상에. 나 진짜 바닥이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오히려 바닥 안 깨고 찾았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예. 네.